첫 번째가 입 대신 코로 호흡하라.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나 예. 예, 우리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우리 저 공기가 들어갈 때요. 코털도 있고 그다음에 코 안에 아주 찐득찐득한 점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섬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1차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유해물질들이나 먼지를 걸러줍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아주 작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걸러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 숨 쉬다 보면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내가 의식을 해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균 침입이나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는 걸러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코딱지를 스스로 제거를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면봉으로 코딱지를 파주다가 코털 막 두세 개 같이 뽑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오늘 제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근데 남자분들 중에 이게 미관상 이제 코털이 빠져나오면 이렇게 뽑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예,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털이라는 게 물론 먼지 막아주고 그다음에 보온이라든지 아니면 습도를 유지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코털을 함부로 뽑다 보면 생명에 유독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위험 삼각형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눈하고 눈 사이에 가운데 코 시작하는 부위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입술 끝을 연결한 부위거든요. 근데 저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걸러지지 않고 뇌로 염증이 곧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코털을 막 뽑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뾰루지를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짜시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그게 뇌로 염증으로 진행이 되면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놀랍네요. 네, 안 뽑을게요. 조심해야겠어요. 요거는 그러면 오인 거죠. 예, 동그라미를 붙이는 걸로 할게요. 입 대신 코로 호흡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출 시에 긴 소매 옷을 입고 들어올 때는 옷을 벗어라. 아, 털어라. 털어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미세먼지 그러면은 되게 코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마스크 쓰고 잘 차단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사실은 피부에 많이 또 침투를 해서 모공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드름 같은 게 생기겠죠. 또 이제 아토피나 또 이제 알레르기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피부 이런 질환들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이제 긴 소매 옷을 가급적 입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세상에 우리가 옷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참 좀 슬프긴 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동그라미를 좀 붙일게요. 동그라미. 외출할 때 가급적 긴 소매 옷 입으시고요. 들어올 때 집 문 앞에서 이렇게 터시는 거예요. 예.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네. 세 번째 볼게요. 그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보다는 네. 물걸레질을 해라입니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왜 큰 먼지는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미세먼지는 아주 작으니까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기만 돌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물걸레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공중에다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물이 가라앉잖아요. 그때 이제 미세먼지를 같이 안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걸레로 닦아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말씀 환자분들한테 드리면 막 한숨을 쉬시 더라고요. 네. 그죠. 물걸레질이 훨씬 힘들죠. 네, 분무기 뿌리고 애하고 걸레 빨고 그래도 네. 일단 하는 걸로. 네. 이건 네. 남자들이 해야 되겠네요. 물걸레질.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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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대요. 네. 주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이 뭐죠? 예, 물이네요, 물. 물을 충분히 마셔서 피부에 방어막을 만들어라. 이거는 진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게 우리 몸이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물이라는 게 우리 몸의 첫째 신진대사를 갖다가 활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옥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아까 미세먼지가 얘기를 했는데 면역력을 갖다가 이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피부 얘기를 했는데 피부에 이제 보습 효과가 있어서 방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물을 마셔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2리터 이상 하루에 물을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